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안녕하십니까, 번개콩입니다. 미니스 테스트 2 16번 들어갑니다. 자, until relatively는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자, 최근까지 스웨덴은, 자, on 모음이죠. 농업적으로. 자, 농업적으로 하는 농업적으로. 자, based가 과거분사예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근거되어진 과거분사 사회였다. 자, 봐. 대략 90%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on farm. 농장에. 자, until 언제까지? Industrial Revolution. 잘 나오는 단어죠. 산업혁명. 산업혁명 전까지. 자, in early 1990s. 1990년대. 자, 그러면 산업혁명이 brought 하기 전까지, 가져오기 전까지. 자, bring workers to에요. to 어디에? 도시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전까지. 자, 스웨덴은 has changed. 바뀌었어. 빨리. 자, change into 뭐로 바뀌었어요? 자, 산업화 되어진. 자, city based 또 과거분사. 도시에 근거되어진 나라로 바뀌었어. 자, with에서 뜻은, 부대 상황으로. 뭐뭐 한 채로. 뭐뭐 한 말. 채로. 송시동작이에요. 자, 오직 2%의 인구만이 지금 고용되어진 PP, 여기 주여서요. 자, 고용되어진 채로. 과거 분사 수동. 자, in 어디야? agriculture. 자, agriculture는 농업. 아, 왜 이래요? 농업에 고용된 채로. 자, thus, 그러므로. 자, 많은 스웨디스, 스웨덴 사람들은, 자, remember, 복수예요, 복수동사. 자, 기억하는데 삶을. 자, on the farm, 농장에서의 삶을. 그래서 복수동사 1번이고, 그 다음 복수동사 2번이죠. 그래서 다시, 자, 스웨딘 사람들은, 자, 기억하고, 그리고 have 가지고 있는데 특정하게, 자, have heard, 들어왔어. 자, 이야기들에 대해서, about it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자, 농장에 대한 삶을, 요거예요. 자, ties, to the farm까지. ties가 여기서는 명사로, 유대감들. 자, 유대감들에는 농장에 대한 R 매우 강하고. 자, deeply. 그래서 형용사 1번 강하고. 자, personal도 2번 형용사 매우 개인적이야. 자, although 빈칸 주의하시고. 비록. 자, they 스웨덴 사람들이 즐기지만 일상의 도시 삶을 끊고. 자, 그 다음 대부분의 most 복수 스웨덴 사람들은 are still 여전히 peasant 농부들. 농부들인데 at heart에서는 의역해야 되는데 마음속. 마음속에서는 아직까지 농부들이고. 자, who는 이 피전트예요. 자, 이 농부들은 could easily 부사 쉽게. 자, return 할 수가 있어요. 돌아갈 수 있다. to the ways 방식들로 of their ancestor 조상의 방식들로 말은 농장 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자, because 왜냐하면 the past 과거라는 것은 not to예요. 너무 distance 멀리 떨어져 있다 하면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어른들의 삶에 대해서 스웨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back to the farm, back to the nature, romanticism까지. 자, 전체를 하나로 잡아야 돼요, 여기. 자, romanticism을 하나의 주어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낭만주의. 자, 낭만주의는 이런 도시로나 혹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컨스티튜에 왜 보면 S 들어갔죠. 3인칭 단수 처리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단위로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컨스티튜트는 constitutes 구성한다. 자, 구성하는데 대다수의 부분을 스웨덴의 문화에. 자, 스웨덴 사람들은 long이 동사, long이 명사로 쓰네요. long을 이렇게 쓰겠네요. for escaping to the country. 자, where they can remind themselves of simple lives. long을 복수로 쓰는 게 맞네요. 그래서 long에서는 갈망한다. 자, 스웨덴 사람들은 갈망하는데 for를 escape 탈출. 탈출이죠. 탈출을 갈망하는데 to 어디로? country 시골로. 그래서 country는 도시 뭐 국가 다 되지만 시골. 시골로. 자, where는 앞에 나오는 선행사가 장소를 잡았고 뒤에 완벽한 문장이 들어가요. 그곳에서 where 해서. 자, they 스웨덴 사람들은 can remind 상기시킬 수가 있다. 자, 수거로 remind a of b 썼죠. 그들 스스로가 of 더 단순한 삶을 상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주어의 의지가 목적어까지 슉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귀 대명사 써야 됩니다. 자, 이것은 또한 진실이란 말은 뭐예요? 더 단순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은 또한 true. A is also true 하면 마찬가지다.
그치요. 자, 그러면 영스터, 젊은 스웨덴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자, 후는 이 젊은 사람들은 자, similar, 또 동격으로 썼죠. 젊은이들 누구요? 자, 유사하지만 their counterpart는 상대자들. 자, 상대자들, 상대방이에요. 상대자들. 그러니까 다른 10대를 말해요. 여기서는 다른 10대인데 다른 곳에 있는 10대들과 유사한 스웨덴 10대들은 seem to 뭐뭐인 듯하다죠. devote 여기서는 기여하다. 자, 기여하는 듯하다. 상당한. 그래서 식을 보면 상당한, 상당히 많은. 좋네요. 자, 상당히 많은 양의 시간을. 자, on 어디에? 그들의 컴퓨터들과 스마트폰에 기여하는 듯한 애들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핸드폰을 많이 쓰지만 어른과 마찬가지다. 자, 여전히 while in the countryside. while은 여기서는 그냥 쉽게 썼어요. 동안. 자, 그러면 시골에 있는 동안. 자, 이런 10대들의 스웨덴은 아까 마찬가지단 말이 어른과 마찬가지니까 behave in a fashion. 패션은 여기서는 방식으로 써야 돼요. 자, 방법인데. 자, 어떤 방법이냐면 빈칸에 의해서는 similar to 였어요. 그들의 어른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그럼 유사한 방식 뭐야? 스웨덴의 10대들은 농촌의 삶을 또 동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웨덴은 이전에 단순한 농촌의 삶을 동경하는 스웨덴의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자, 여기까지 해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번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